6, 5, 4, 3, 2, 1. 속보. 충남 수박, 재배산지 60% 이상 침수. 수박 대란 재현되나.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해리 스타일스 워터멜론 슈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충남 수박 재배산지 60% 이상 침수 수박 대란 재현되나를 드렸습니다. 요즘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비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철과일 채소에 주요 산지 침수 피해가 생기면서 수급관리가 완전 비상입니다. 특히 이 여름과일 수박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주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국 수박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충남지방 수박들이 침수 피해로 불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뭐 수박을 많이 못 먹거나 수박을 비싸게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거를 뭐 1년 내내 재배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아무튼 그 맛있는 꿀수박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하고요. 수박 한 통당 아마도 가격이 5만 원까지 치솟을 거라고 하고요. 저는 그래도 최근까지 수박을 좀 먹었는데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름마다 수박 화채, 수박 주스, 수박 빙수, 수박 그 바, 아이스크림, 예, 그것도 실컷 먹었는데 올여름은 어떻게 입에 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텐에서 하찮음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없으면 허전한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고민 상담 코너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정용국 씨의 막말로 팩폭을 당하고 정신 차리고 싶은 고민자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도 강한 일침으로 두들겨 패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아니면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생중계를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류수정님, 그분인가요? 아니시죠? 동명이인이시겠죠? 네. 엑셀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먹통돼서 멈췄어요. 짜증나네요. 감사가 온다고 해서 작업 중이에요. 목도 아프고 약은 싫어요. 아, 진짜 짜증나겠네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뭔가 굉장히 중요할 때랑 급할 때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뭐 이런 것들이 꼭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래요. 예. 와이파이. 예. 예. 이걸 보면 또 영적인 그 믿음을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꼭 열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중간 저장 같은 거는 이제 클라우드 체제니까 아마 잘 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잘 해놓으셨길 바라고요. 0428님, 성재형 저도 안나푸르나에 다녀왔어요. 갔다가 고산병 걸려서 죽다 살았네요. 오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크으, 2012년 1월에 저도 갔었는데 그립네요. 안나푸르나 4150m라고 딱 써있네요. 맞습니다. 4000m가 넘어서 여기도 꽤 높은 거고 고산병에 걸려요. 걸어서 오르면 고산병이 좀 덜하다고 하는데 예, 그럴 때 명약이 그 약입니다. 예.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려가셔야 돼요. 예. 이수빈님, 20살 5년차 베테너입니다. 오늘 신검을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가끔 사연 보내면 파수 형님들이 군대 가는 말부터 했는데 진짜 갈 때가 된 것 같아 기분이 묘하네요. 다녀오세요. 예. 채팅창에 웃고 계신 분들이 많고 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잘못된 뉴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얼른 가라, 빨리 가라, 잘 가라. 예. 자, 아무튼 근데 금방 다녀오실 겁니다. 예. 오승주님, 큰맘 먹고 새 차 샀는데요. 지난주 출근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긴 길을 지나가다가 제 차도 반 정도 잠겼어요. 벌써 침수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쓰라려요. 위로해 주세요. 이 쓰라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거의 부러지고 막 갈린 느낌 아닌가요? 반 정도다. 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옆에서 그 곱창형이 끝난 거라고 하신 분 하셨고요. 5287님, 어제 미우새에 출연하신 전설의 가수 남진님께서 배디의 먹성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마저 놀라게 하는 위인 배디 클라스 정말 대단하네요. 또 먹어!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주 썬티나는 게스트지만 의외로 감성적이고 문학적이고 고급스러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죠. 네. 비 오면 뭔가 감상적인 뭔가 글귀 같은 거 떠오르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욕만 나옵니다. 욕만 나온다. 미쳤구나 미쳤어. 아주. 비가 오면 곱창이 더 잘 팔린다 뭐 이런 법칙 같은 것도 없나요? 안 팔리면 더 안 팔렸지 잘 팔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비 오면 뭐 부침개가 먹고 싶고 막걸리 마시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곱창이랑 지글지글 연결 안 되나요? 부침개 집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히 생각나는 음식은 아니다. 네, 계절을 타지 않는다. 배달도 잘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마비야. 비 오는 날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무슨 옷입니까? 키즈 카페 옷인가요? 아 제가 이제 필리핀 갈 때 입는 옷인데 한번 입고 와봤는데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너무 명랑한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는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제가 직접 골라서 사람이랑은 하나도 안 어울려서 더 공포스러운 느낌?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테나 프로 시인분이 정용국 씨 방송을 즐겨 듣는다고 시인분이요? 예, 팬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시인? 네. 잘못된 시인이다? 일단 뭐 들어봐야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요. 시인이라면 굉장히 감수성이 탁월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왜 하필 이 방송을 들을까요? 이제 항상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면 밑바닥 생활이 좀 궁금하거든. 그게 나잖아. 궁금해 사람이. 예, 예, 예.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궁금증을 제가 자아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불량식품 먹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있고. 아 이런 맛이 있어? 감성이 항상 좋다가도 이제 불량한 감성도 한번 품어보고. 그렇죠. 예. 저도 위로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영국 씨 앞으로 제보 문자가 왔는데요. 네. 0902님 심심해서 땡무위키 둘러보다가 빵 터졌어요. 정영국님 땡무위키에는 신발 사이즈 교환한 이야기가 왜 쓰여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쓸 게 없을까요? 이거 그거다. 배텐. 배텐 고정 게스트 중에서 유일한 원년 멤버 어쩌고저쩌고 배성재에게 러닝화를 선물 받고 편하다가 좋아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배성재가 같이 준 사이즈 교환권으로 백화점에서 275에서 280으로 한 치수 크게 바꿨다. 야. 이런 일기장에 본인도 안 쓸만한 내용이 왜 쓰여 있을까요? 나 죽은 거 느낌 살짝 드는데? 죽기 전에 약간 기록 같은 느낌인데? 예예. 예. 이게 지금 위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파수인가 보다. 작성하시는 분 대단한 사관이시네요. 네, 예, 이 정도면 묘비에 남기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감사합니다. 예. 네, 사이즈 바꾼 거 맞습니다. 네. 평범한 빡빡이님이 보내셨는데 네. 요즘 필리핀 콘텐츠로 카지노 코믹 드라마를 찍으시더라고요. 네, 대본은 누가 쓰고 연출도 직접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다 합니다. 출연하고, 대본 쓰고, 연출하고, 편집하고. 카메라는 이제 찍는 사람이 있죠. 카메라는 네. 전문가가 찍으시고 네. 나머지는 내가 다 작가 주의로 만든다. 죽겠습니다 아주. 제목이 뭐죠? 제목은 이제 앵벌이라고요. 카지노 앵벌의 생활. 아 거기서 예 네. 저랑 너무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밑바닥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예. 네. 진짜 곰무식이라고 하시면 네 딱이지 뭐. 그렇군요. 자극적인 나는... 제목이네요. 아예 어울리잖아요. 네. 필리핀 안 가고 그냥 대한민국 어디 그런 데 찍으면 안 되냐고. 아 일단 컨셉 자체가 이제 외화벌이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외화를 보는 컨셉으로 가자. 우리나라는 식상해. 그냥 동남아로 간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너무 많이 알아. 새로운 걸 보고 싶어서 저 넘어갔습니다. 카지노 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구료기사님 영국 오빠는 복권 얼마까지 당첨돼 보셨나요? 저는 3,000원 샀는데 뭐 세금 띄고 48,000 얼마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6개, 막 7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건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은행 가는 자체가 귀찮다. 그런 거죠. 6379님, 용국 형님 레이싱 모델 분이랑 필리핀으로 자꾸 가시면 여자친구분이 질투 안 하시나요? 전혀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왜요? 네, 신경을 아예 껐어요. 그리고 저는 연애 기간이 18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냥 누구랑 가서 뭘 하든 일만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이죠. 이게 일반 여자친구였으면 난리 났다고. 저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가상여친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친척 누나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명절에만 네. 만나는데 친척 그렇죠. 누나죠.
지금도 안 본지 벌써 3개월이 넘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비타민 B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제 남자친구는 친구들만 만나면 늦게까지 놀아요. 다음날 아침부터 저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도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노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새벽까지 놀아서 아침에 일어나려면 컨디션 안 좋을 텐데 다음에 보자 하고 땡톡했더니 자기는 컨디션 괜찮은데 왜 혼자 추측하고 화를 내냐며 오히려 뭐라고 하네요. 데이트할 때마다 이런 이 시기인데 헤어지는 게 답인가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족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어요. 아, 어딜 가서 그렇게 놀았습니까? 집에서 애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요? 네. 우리 개그맨 7명 모여 살았으니까. 아, 같이 숙소처럼 생활하셨죠? 네. 그게 네. 이제 수다를 한번 떨기 시작하면 9시간? 끝나면 또 누가 나와. 그럼 또 1시간. 제가 들어가고 또 나와.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개그맨들만 여러 명 모였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전부 비방용이야. 너무 재밌어. 빵빵 터져.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자친구 만날 시간이 다가오죠. 예. 그러면 아이, 컨디션 좀 안 좋은데 나가야지 하면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눈치를 챕니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이 이제 네. 실제 개그맨이 아니더라도 사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가장 하드하죠. 너무 재밌어요. 예, 토크가. 예, 예. 편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끼리 되게 자유롭게 노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꼴보기 싫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심지어 나와서 조는 애들도 있대. 아. 예, 영화 볼 때 존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랑 헤어지면 애가 팔팔하다는 거야. 이게 너무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친구들이랑 놀 때 그 폭발했던 도파민. 없어. 보통 이제 끝나고 PC방으로 뛰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으면은 그 전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몇 시까지 어디로 와. 예.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제외한 여친 없는 애들이 기가 막히게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또 신났어. 예. 아까는 막 그렇게 막 끌려다니는 것처럼 있다가 여기만 오면 애들이 활짝활짝 막 웃는 거야. 이건 근데 남자들끼리 진짜 많이 느끼는 공감됩니다. 그렇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정영욱 씨처럼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이렇게 도파민이 폭발하는데. 술 안 마시고 11시간 얘기한다니까. 술자리에서 새벽까지 놀았다. 이러면 이제 거의 도파민에 중독됐죠. 거기 모르는 여자 한 명 있다. 너무 재밌지. 질문 막 서로 던져. 예. 갑자기 여러 명 아니어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이제 얘기가 좀 끝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친구 한 명 더 불렀네. 더 재밌어지는 거야. 그렇죠. 남자친구가 없대. 그때부터 밤새는 거지 뭐. 낯선 여자 1명. 너무 재밌어.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력이 쇠해가지고 다음날 빌빌거리는 겁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고갈되죠. 네. 예. 정확한 표현을 설명해드리면 연애가 싫은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있는 게 좋은 건 좋은 건데 네네. 재미는 이쪽에 더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부남이 되면 밖에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는 이유가 다 자기랑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얘는 만나도 재미가 없어. 근데 총각 때는 나를 벗어나면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혹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비교하다 보면 친구랑 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고 집에 갈 때 집에 가는데 여자친구 딱 만나는 순간 앞에 있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자면 가야 되고 사진 찍고 발에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루가 벌써 갔네. 그렇죠. 예. 여자친구를 사귈 때까지의 과정은 도파민이 폭발하죠. 예. 예. 딱 사귀고 한 1년 가면 도파민이 사라졌어. 줄어든 게 아니라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네. 유부남들이 되면 그렇죠. 유부남들은 또 이제 어떻게든 이런 자리 좀 끼고 싶어가지고 야 나 좀 불러. 뭐 재밌는 거 없냐? 맨날 재밌는 거 없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재밌는 거 없냐를. 도파민이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공급되는 네. 공급처가. 이게 어차피 연애할 때는 여자분들이 약간 그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갖고 이제 혼나면 또 어쩔 수가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나 토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못 만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욕을 한 바가지 먹습니다. 나 안 보고 싶어? 얘기도 하나 속 잡았어? 그렇죠. 그래? 주말은 무조건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 맞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친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이 생겼어. 안 만난대. 그러면 걔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시간을 빼놔야 되고 그렇죠. 거기는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정말 재수가 없으면 오빠 나 결혼식 가는데 같이 갈래? 나 가기 싫은데? 같이 가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걔 결혼한대잖아. 그래. 난 잘 모르는데. 갈게. 차 갖고 갈게.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니 갈게. 주차하고 올라와. 알았어. 역시 딱 맛있지. 사진 그렇죠. 찍어줘. 하다 보면 또 하루가 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빠가 모르는 사람 친구 결혼식을 갔다 옵니다. 거기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네네. 자기 친구가 뭘 자랑했다든가 뭐 어떤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풀 메이크업을 왔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냥. 맞아요. 전화를 해. 나와. 나오라고. 알았어. 갈게. 그래서 오빠 걔 있잖아. 하면서 내 4시간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결혼식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꾸미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로 바로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이 상태로 집에 간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하나 이벤트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코스들도 어느 정도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고. 예식장 앞을 딱 나오는데 어떤 애 친구 남친이 차를 앞에 싹 대. 저거에 또 가는 거야. 자고 있는 남친이 그렇게 원망스럽지. 예. 너는 뭐하냐 지금. 자 일단 최현정님 사연으로 살짝 돌아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네. 건 아니다. 헤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약간 절충을 해야죠. 제가 그냥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 만남을 좀 더 도파민을 충족을 시키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은 쉬게 해주면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할 겁니다. 남자 친구에게도 휴가가 필요하다. 네. 유부남은 이제 가끔 친정 가는 그 타이밍 남편, 있잖아. 남편 아내만 친정 갔다. 이 네. 휴가 타이밍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여친도 만약에 오빠 셋째 주 토요일은 오빠 마음대로 해. 이거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여친 중에서 탑이 됩니다. 최고야 내 여친은.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웅처럼. 네. 현조라는 최고의 여친이야. 이런 사람이 없거든. 안 그러면 정용국 씨처럼 명절에만 만나든가. 그렇죠. 네, 저처럼 아니면 이제 이상한 계약 연애. 네, 주기적으로 계속 사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명절 계약 연애. 그러면 18년 가요. 네, 저같이 연애 오래 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안 만나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네. 자, 최은정님께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남친 때문에 화가 났다. 늦게 놀았기 때문이 아니라 밤을 샌 겁니다. 아예 안 자고 나가는 거야. 맞아요. 누가 늦게까지 놀아? 아직까지 노는 거야. 좀 이건 어쨌든 정용국 씨 생각이니까 네. 너무 경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팩트예요. 예. 네. 코요태의 만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혜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2651님 남자분입니다.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꼭 밥 사면서 너가 그 월급으로 사는데 밥 얻어먹기 좀 그래. 내가 살게 이러거든요. 자존심이 겁나 상해요. 제 월급이 본인 용돈 정도 되는 것 같다네요. 참고 계속 얻어먹는 게 어쨌든 좋은 걸까요? 반반씩 내자고 할까요? 나이가 좀 어리죠.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못했죠. 자존심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네. 전혀 상관없어요. 태어나서 이제 자존심의 가격이 굉장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따질 때도 있습니다. 중고시장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거야 이런 건. 살면서 전혀 왜, 필요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왜 팔아요? 아 이게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말도 좀 예쁘게 한 것 같아. 뭐냐면 네가 그 월급으로 사는데 본인 용돈 정도 되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용돈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얘기해 준 거야. 우리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 나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지금 복에 겨워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돈을 낸다고? 눈알아 깜짝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숙일 땐 숙이자. 그렇죠. 네. 내가 낸다 그래도 굳이 왜 약간 속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친구가. 아 내가 낼게. 나한테 바꿔씨 바꿔도 아니야. 야, 이게 뭐야. 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쏴. 끝이야. 또 좋은 데 가야지. 돈 많이 벌잖아. 뭐 하는 거야. 어딜 가요. 좋은 데 많이 할 거 아니야. 돈 많이 버니까. 좀 데려가 놔도. 날 쏘가라. 이건 복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많이 잘 벌면 나 회사 때려치겠다. 이 정도 대우만 해줘라. 최고의 친구죠. 에이 최고예요 예. 진짜. 예. 이건 자존심이고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이 친구랑 매일 연인 만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도 이제 기준이 좀 있는데 한 번 하기가 어려운 자존심이 사실 진짜 최고의 코어 자존심이라고 보고요. 한 번. 이분은 이미 여러 번 얻어먹고 있어요. 그렇죠. 얻어먹으면서 고민한 거죠. 예.
아, 집에 올 때 잠깐 드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즐기세요. 내일 자존심 나갈 건데. 자존심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하는 친구가 밥을 내준다.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너무 고마운 혜택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찾기 힘든 거예요. 네. 복 받으셨습니다. 줄 때 먹자고 하신 분 있고 당연하죠. 얻어먹은 값을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여친보다 이 친구를 더 자주 만나야 한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정답인 것 같고요. 네, 사회생활 하면 느낄 겁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건 가서 특별히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얘기만 들어줘도 아주 든든한 서포트 느낌이 될 겁니다. 가만히 그냥 사주는 것만 얻어먹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진드기처럼 빨아먹자라고 하신 분인데 이건 너무하죠. 아, 이건 너무하고. 표현 자체가. 네, 물론 빨아먹겠지만 진드기라는 표현하면 안 되지. 네. 같이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네. 간과 쓸개도 내놓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전부 다. 예. 다 내놓고 그냥 친가족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잘 나갈 때 좋았지 사람끼 무시하더니 뭐 언제 무시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지. 여, 예를 이런 들면 이런 게 이제 본성이 못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있을 때 잘하자. 떠난 다음에 후회받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네. 어딨어.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뭐 진드기처럼은 아니고 채팅창에 러브버그처럼 사랑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일단부터 있으세요.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런 친구는 전화 한 통에 100만 원은 무조건 빌려줍니다.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천만 원도 나와. 왜 빌려? 빌릴 일이 생기더라고. 예. 은행 가서 서류 얼마 써야 되는지 알아요? 대출 받으려면 심사 받아야 되고 여기는 그냥 바로 전화 안 되니까. 네. 네. 자, 김정희님 여자분입니다. 떡집을 운영하는데요. 남편이랑 둘이 일하다 보니까 자꾸 가게에서 싸우게 됩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 대부분 제가 져주면서 싸움을 끝냈는데요. 남편이 점점 화내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쯤은 손님 앞에서도 참지 않고 싸워도 되는 걸까요? 용국님은 직원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아, 근데 이게 직원과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네. 직원은 약간 수직관계일 수 있고 남편과. 동업자고 네. 남편도 혹시 수직관계? 김정희님이 사장님이고 남편은 그냥 일하는 사람. 아,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일단 동등하다고 보면 네. 보통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사장이 그냥 삭힙니다. 그리고 절대 싫은 소리나 욕 비슷한 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잘못하면 다독여줘야 돼. 잘할 수 있어. 일어나. 일찍 일어나자. 그렇죠. 내가 저기 뭐야 알람시계 사줄게. 이제 그만 늦자. 손님이 먼저 와 있잖아. 어떡할 거야 지금 이거. 가게 망하겠다. 언제 일어나니? 이런 식으로. 지금 해줘야 되는데 자기 승질낸다고 다 얘기하는 순간 직원은 없고 이제 혼자만 남고 그 중간 순간 폭발했던 게 사람 또 가리키고 뽑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돈적으로 엄청 낭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손님들이 있는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당연히 보기 안 좋죠. 이거는 거기서 같이 싸우시면 안 되고 한번 울어야 돼. 아, 가게에서 손님 앞에서? 펑펑 울어야 돼. 예. 저 남편이 나한테 되게 몹쓸 얘기한 것처럼 아유 이렇게 울어야 돼. 그 남편이 화를 안 내죠.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분이 울면 화를 덜냅니다. 아, 이런 게 있습니까? 덜내는 게 아니라 거의 지죠. 거의 지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께서 내가 지금까지 져줬다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같이 싸워봤자 그 남편이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가게 이미지도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울면 됩니다. 아주 펑펑 울면 됩니다. 남편 쓰레기 만들기. 네, 쓰레기 되는 거야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울면 돼. 예, 예. 마스카라 좀 번지면서 아이고. 채팅창에 커뮤에 아내 올린 떡집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좀 이따가 2시간째 울고 있는 와이프. 예. 이거 잘못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이 불편하니까 네네. 이 집 그 집이잖아. 저 와이프 오는 집. 안 나옵니다. 아니 보통 이 자영업을 초반에는 부부끼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지금도 많고. 네네.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둘이 엄청 싸웁니다. 이거 바꾸자니까 아직 아니라고 기다려보자고 이것 때문에 싸워요. 바쁘면 서로 힘들어서 싸워.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가족끼리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식업 음식에 관련된 것들은.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장사하시는 게 매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상태에 스트레스까지 받는데 남편까지 와서 이렇게 한다? 떼글떼글 굴면서 울어야 돼 이거. 아이고 저놈의 양반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아주 편하죠. 떡집 이름이 콩가루 떡집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손 넘었어 이거는. 아니, 콩가루 떡집이 뭐야. 예, 채팅창에 부부 자영업은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죠. 뭐 해보지도 않고 들은 그렇죠. 얘기라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대충 생각 복붙. 예. 아니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누가 한 명 말 듣고 있으면 어떡해. 일이 안 되는데. 진짜 혼자 계신 분이에요. 혼자 되신 그렇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네, 말 아주 필요 없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럴 것 같다. 예. 네.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지. 예, 예. 누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자 어쨌든 네. 선즈 필승이긴 합니다만 네. 사이좋게 운영하시고요. 그렇죠. 김정희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도 저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폭언. 이렇게 할 수 있죠.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는 게 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박경호님 남자분입니다. 친구랑 여행 계획 짜면서 숙박까지 결제를 끝냈어요. 친구가 갑자기 헤어진 전 여친이랑 다시 만난다는 얘기를 자꾸 흘리더군요. 여행에서 저를 빼고 여친을 끼워 넣으려는 수상한 낌새가 보입니다. 이럴 때 두 분은 그냥 둘이 가라고 본인이 빠져주시나요? 여행 계획 다 짰는데 짜증나서요. 이건 그냥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호님께 용국이의 일침. 친구도 너 빼고 가는 여행 계획 다 짜놨습니다. 본인만 여행 계획을 짜는 게 아니야. 거기도 이미 짜놨어. 예. 거기 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예,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게 참 눈치 없는 애들이에요. 가가지고 앉아서 또 궁시렁거린다. 아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오질 말든가 불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게 낫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성격상 갈 것 같습니다. 셋이 가는 여행이죠. 방 쓰기도 불편하고 참 남는 거 없고 갔다 와서 이제 험담하고 싸웠던 얘기 들려주고 이러면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행 가기 직전에 갑자기 헤어진 전 여친과 다시 만나고 네. 그 전 여친과 여행을 갈 것 같은 기색을 풍기는 이유. 네. 너 빠지라는 얘기죠. 그냥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그 사실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행에서 너를 빼려고. 아 너가 싫어 그냥. 냄새나 싫어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전 여친이든 전전 여친이든 전 부인이든 같이 여행 간다 그러면 자기가 빠지지 네네.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쪽이 돈을 다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괜히 일 만들지 마시고 네 그냥 빠지는 게 낫다. 경호님 PC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누가 휴가에 PC방을 가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예. PC방에서 보낸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크리스마스는 그럴 수 있지만 여행 계획 짜놓고 PC방 왜 가요? 거기 가서 PC방 가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가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초오빠는 뭐야? 이러잖아. 운전밖에 더 하겠어? 심부름 막 할 게 없어요. 저분은 누구야? 그냥 따라왔어. 누군지도 네. 몰라요. 그림자 취급 당합니다. 절대 가시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박경훈 일침했죠? 네. 자 그러면 2319님 여자분입니다. 5년 사귄 남친과 헤어졌는데 아직 남친의 어머님은 그 사실을 모르십니다. 갑자기 제 생일이라고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셨어요. 전 남친이 말을 안 한 모양인데 상품권은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전 남친에게 돌려줄까요? 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고민입니다. 2319님께 제가 약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이혼했는데 얘기 안 한 친구도 있습니다.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냥 얘기를 안 했더라고. 몰라. 엄마가 이혼한지를 몰라. 법적으로 그러면 네. 아직도 며느리가 있는 걸로 느끼고 계시겠네요. 여기는 연인이잖아. 거기는 부부라고. 근데 이혼한지를 모르더라고. 1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막내가 없어. 명절에 왜 안 오니? 예, 네, 원래 안 왔으니까 뭐 그냥 뭐 연락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뭐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네, 이거는 뭐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불편하시면 네. 그게 제일 낫죠. 채팅창에 이혼하고 부모님께 말씀 안 한 드리는 사람들 많더라라고 경험치로 보내신 분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아까 그분인 것 같습니다. 뭘 많아 몇 명 있는 거지. 예. 아 솔직히 뭐가 많아 몇 명이지. 많더라 어디서 댓글로 본 거예요 아니면 뭐 뭐로 본 거예요? 어떻게 많아? 말이 돼? 주변에서 파악한 거예요? 뭐 통계 어디서 낸 거예요? 본인 통계입니다. 자꾸 이렇게 추측성 댓글 달아. 예. 예. 제가 네. 그분이 자꾸 똑같은 말을 해주시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렇더라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무혼 고수. 혼인 네. 자체를 모르는데 고수예요. 그렇죠. 강제로 무혼이 되는 건데 네네. 이제 부담이 좀 느껴진다면.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
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남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음흠. 이렇게 끝나는 게 낫지. 음흠.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네네. 네. 전 남친에게 돌려주면은 이제 전 남친이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렇지. 본인이 먹는 게 낫죠. 네네. 본인이 먹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야 어머니가 그거 돌려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상품권은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지. 이렇게 헤어졌고요. 예. 어머니가 보내준 상품권은 예, 잘 쓰겠습니다. 그래 그래. 헤어졌으면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아 그냥 쌩 까는 거지 가는 거지 그냥. 그냥 고개를 그냥 네. 예, 감으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이분께 용국의 일침. 오늘부터 어머님 남남. 차단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네. 이서영님 여자분입니다. 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분이 있는데 직업이 수학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학창 시절 수포자였다고 했더니 저랑 데이트할 때마다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겠다며 수학 공식 문제를 내는 거 있죠. 즐거워서 하는 행동이겠지만 저는 사실 재미없고 불편합니다. 이 남자 계속 만나려면 지금이라도 수학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학 문제 좀 그만 풀라고 뭐라고 일침하면 좋을까요? 수학을 배워야 될 생각은 없죠 지금. 그렇죠. 아예 없죠. 예. 그냥 형식적인 얘기죠. 네네.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처음 만난 여자분한테 소개팅에서 수학 공식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기 무슨 뭐 서영 씨 근의 공식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무슨 망언이야? 아니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안 궁금하다고. 채팅창에 정승재 쌤이면 잡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아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야, 근데 이분은 진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이 수학 갖고 공감대를 만들 정도면 과학자들끼리 만나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네네. 일반적인 남녀 미팅 자리에서 이걸 얘기한다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분은 수학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네네. 아주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공식 낼 정도면 결혼하면은 문제 풀라 그럽니다. 아주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수학 설명하는 것도 좋아질 정도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한 말씀을 하시는 게 낫죠. 진짜 미친 듯이 잘 생겼어요. 네. 그러면 또 그냥 무슨 말을 하든 음악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네. 히브리어 얘기도 듣습니다. 그렇죠. 수학 필요도 없어. 아니면 1타 강사. 괜찮죠. 예, 연봉이 좀... 프리미어리그 선수급이에요. 그럼 이제 6억 년 전에 지구 얘기도 듣습니다. 우주 블랙홀 얘기도 들어. 그런 얘기는 재밌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피타고라스가 말이죠. 그만해 그만해. 이러니까 내가 진지한 만남을 좀 이어갈 거다. 이거를 오래 참고 있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도 다 짜증나.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아예 처음에 싹둑 자르시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자, 이서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루하다 지루해. 네 얼굴처럼. 아니 그럴 수 있다는 말 더 붙여.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냥. 네. 자 5463님 성별 네. 미상. 집들이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음흠. 친구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 간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고생한 걸 생각해서 엄청 맛있는 척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라고 과할 정도로 폭풍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요리에 맛들렸는지 자꾸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또 요리를 해준다는데 이 친구 요리 실력에 이제 와서 일침 한마디 하는 게 나을까요? 어쩌죠? 홍규 씨 어떻게 하십니까? 워낙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크게 불만을 가져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싱거운 거 말고 예. 싱거운 거 어떻게 참을 수 있어? 진짜 짜거나 이런 것들은 먹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어지간하면 네. 그래도 그냥 입에 넘겼던 것 같아요. 톡톡톡 먹어 그냥? 예. 군대에서 저는 밥이 그렇게까지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 군대는 그럴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했는데. 병사식당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음식에선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저는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 섭취에 실패가 없다. 성재 씨를 불렀어야 되네.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음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맛없는 음식 중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있다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젓가락으로 밀어나요? 살짝 툭툭 쳐요 그냥 툭툭 이렇게 치고 이제 나머지 먹습니다. 맛있어? 뭐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놓으면 그 친구가 새로운 음식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야가 늘어나 시행착오가 있죠. 자기가 그때부터 시행착오에 남은 음식 다 먹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이렇게 먹성 좋은 사람도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힘듭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분의 사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남자가 남자 친구한테 요리에 맛들려서 계속 놀러 오라 그러고 맛있는 걸 해준다 그러고 좀 이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진짜 맛있어도 폭풍 칭찬을 안 합니다. 먹을만하네. 시켰냐 어디서? 이 정도지. 이거 뭐 그냥 그런.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다라고 남자들끼리. 아이, 뭐 돈이 왔다 가지 않는 이상 절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가 한 거 아닌데? 네, 담배 껐니? 뭐 이런 느낌이지. 예. 너나 먹어라. 여자분들의 대화다 보니까 약간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아, 앞으로 오래 갈 사이라면 뭐 성재 씨 말처럼 가서 그냥 먹어주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는데 남자분들랑 좀 달라가지고 그렇죠.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예, 저 같은 건 당장 안 먹죠. 그렇죠. 저는 먹다가 딴 데 시키자 못 먹겠다 이거 뱉어야겠다. 라면 없니? 이거 너나 먹어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까 그 부자 친구라면 먹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렇죠. 밥도 맛있다 이거는. 음식은 어떤 걸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 1침 장염으로 응급실 갔다고 얘기하십시오. 네가 먹은 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 의료가 짱입니다. 네. 자, 김효진님 사연입니다. 네. 여자분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자고 다들 약속을 했어요. 취업하고 다들 다달이 돈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모았더니 액수가 커졌습니다. 근데 친구 한 명이 계속 휴가를 못 내서 남은 세 명이 여행을 못 가고 있어요.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나머지 세 친구만 유럽으로 떠나도 될까요? 배신일까요? 서운해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운해하는 친구한테? 이건 1침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님께 용국이의 1침. 갔다 올게. 어떡할 거야? 안 그래? 어떡하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야죠. 네. 예. 갔다 올게. 남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팔자지 뭐. 갔다 올게. 재미있게 그렇죠. 놀다 오겠습니다. 예. 휴가 내고 이런 것도 사실 예.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휴가를 진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일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리고 이거 격파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휴가 또 갈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가고 오고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돈을 주시는 게 맞죠. 돌려줘야죠. 제가 돈을 먹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아까 느낌이. 돈을 먹으려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라고. 그러면 그쪽에 가든지 말든지 자기가 납득을 한다고요. 자꾸 돈을 이제 녹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왜냐면 네 명으로 같이 잡았을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제 좀 더 미안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줬다. 갔다 올게. 이겁니다. 예. 이 갯돈입니다. 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비타민 B를 보내드리고요. 네. 자, 다음 주 용안 상담소는 금융 상담 특집입니다. 좋다. 예, 배탄이 나은 금융 전문가 공로문 네. 정용국 씨와 네. 짠돌이 아이콘 이무일 씨의 극과 극 상담이 기대됩니다. 저는 우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방송국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이번에 한번 특이한 만남. 정용국 씨 어떤 두 분이 어쨌든 모습이 많이 다르네요, 그죠? 아예 다르죠. 예. 제가 이제 비치면서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네네. 돈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 혹은 SNS 텐스타그램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용 씨 다음 주에는 저는 못 보고 파리 올림픽 이후에 뵙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상재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박효신 해피 투게더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